통신비나 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이 오르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금융거래 실적에 부족해 대출받기 힘들었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한 최준규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비싼 학비에 생활비가 늘 걱정이지만 대출을 받는 것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대출 같은 것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또 만약 대출을 해준다는 은행이 있었는데도 이율이 높아가지고 아직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등급은 신용조회 회사가 개인의 연체 기록과 부채 수준 등을 보고 산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은 신용평가에 반영할 금융거래 실적이 적어 4에서 6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만큼 대출받기 힘들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겁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내면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 공공요금에 대한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을 하면은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던 약 300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 최대 2조 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서민금융지원금을 성실하게 갚아도 신용등급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만 신용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이망 홀씨와 햇살론 등 다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임성우입니다.